올여름 불쾌지수가 높은 날씨로 인해 쌓인 스트레스를 책과 함께 날려보내고 재충전할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사서들이 추천하는 책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이달의 사서 추천 도서 전해드립니다. 마음이 힘들 때 나를 추스르려면 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내장으로 구성된 마음챙김 미술관은 인생에서의 선택과 인간관계, 인간의 자기 파괴적 특성과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미술치료 전문가인 저자는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 정답을 강요하는 삶에 지친 사람들, 이 책으로 쉬어가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해본 경험이 없던 분들도 누군가를 좋아했던 경험은 있을 거예요. 이 책에는 소제목들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고 있어요. 과거에 머물러 있지는 않나요? 나를 파괴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런 질문들이 나한테 마음에 와닿는다면 그 페이지를 열어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도 있고 또 작가가 생각하는 것도 있고 아 다른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 답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림들과 친해지면서 내 마음도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가구가 어떻게 우리 문화와 역사 속에 변천해 왔을까?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 가구, 집을 갖추다는 홈리빙 문화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천했는지 그 변화와 흥망성쇠가 당대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 배경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가구로 구매하고 어떻게 하면 이쁘게 꾸밀 수 있을까에 대한 책들이나 정보는 이미 세상에 많이 나와 있고요. 저는 이제 이런 역할보다는 내가 왜 이 가구를 구매하면 내가 왜 이 집을 이렇게 꾸밀까에 대한 어떤 고민. 그리고 이왕이면은 내가 주체가 돼서 내 스타일대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어떤 리빙 문화를 한번 만들어보자. 거기에 좀 착안한 정보들을 모으고 제 생각을 피력한 게 바로 이 책인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 잡지, 신문, 사진, 판결 기록 등을 통해 3.1운동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 민중들의 활약을 조명한 낯선 3.1운동과 39가지 수의 수학적 속성뿐만 아니라 인류가 수를 받아들이고 사용한 역사에서 비롯된 인문, 사회, 과학 분야 등의 수학 외적인 이야기도 함께 소개한 경이로운 수 이야기가 각각 인물예술 분야와 자연과학 분야 도서로 추천됐습니다. 국내외 문학 분야 추천 도서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벌어지는 비현실적인 일들로 인해 자신에 대한 이해를 잃어가던 인물들이 환상적인 존재들을 매개로 타인과의 관계를 되돌아보게 해주는 유령의 마음으로와 과거 스치듯 만난 사람들과 그 시절의 드문드문 기억들 그리고 우연히 연루된 사망사건을 되짚어가며 추억과 삶을 이야기하는 잠자는 추억들이 선정됐습니다. 장애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애인 인권운동가 주디 휴먼의 자서전 나는 휴먼과 코로나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애환을 인터뷰를 통해 보여주는 숨을 참다가 각각 사회과학 분야 사서 추천 도서로 선정됐습니다. 무더위가 남아있긴 하지만 어느덧 여름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매미소리와 어울리는 책을 벗삼아 여름 내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 가을을 맞이하는 것은 어떨까요? 국민의 봇 김민영입니다.